중일 현일 중 시사 막 8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줬던 8과 심화 자료 프린트해서 준비해 두시고요. 교재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통문장, 클래스 카드 8과 본문했던 거 준비해 두시고 수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과 본문 제목은 We are, I am because we are죠. 제목이 안 보이는데 본문의 제목은 I am because we are 우분투죠. 우분투를 영어로 풀면 이 우분투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보면 영어로 풀면 I am because we are 내가 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덕에 내가 존재한다고요? 공동체, 협동, 이런 것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존재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1단계, 끊어읽기, 형광펜 인상하기.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lived. 누가 다 본문이고요? In an African village. 외국에서 온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One day, when he was walking in the village, he met a group of children. 어느 날 그가 마을 안을 걷고 있는 중이었을 때, 그는 만났다. 한 무리의 아이들을. 아프리카 마을에 외국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이 그가 산책하고 있었을 때, 한 무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겠고요. The children waved and smiled at him brightly.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를 향해서 밝게. Their smiles made him happy. 그들의 미소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So, The man thought of a game for them. 그래서 그 남자는 생각해냈다. 그들을 위한 게임을. 자, 그래서 요까지가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하나 생각해냈다고 했고, 다음부터는 그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형광펜. 오케이.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온 남자가 살고 있었다. 시제는 과거 시제라는 거 쉽게 알수 있고요. A man from a foreign country를 세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아프리카의 마을에서니까 전치사 in을 썼고요. 뭐, 요 부분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In an African village.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one day.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을 one day라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was walking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met 이렇게 서로서로 one day라는 when에 대한 대답과 was walking과 met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when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걷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표현인데 when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걷고 있는 중이었을 때그 다음에 한 무리의 뭐뭐 할때 a group of 뭐한 무리의 물고기 a group of fish 한 무리의 아이들 a group of children a group of 뒤에는 북이 어울리는지 북스가 어울리는지 머니가 워러라고 바꿀까요? 오케이. 그룹 오브 뒤에는 어떤 성격의 명사가 어울리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The children waved and smiled. Waved, smiled. 누구누구를 향하여 할때 전치사는 at이겠죠. 그다음에 bright가 아니고 brightly가 와야 되는 이유. 이 자리에 브라이트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
brightly가 와야 되는 이유 살펴볼 예정이고요. Their smiles made him happy. 해석은 4번 문장 해석은 그들의 미소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죠. 이번에는 여기에 이 자리에 해피리가 모두 이유죠. 아이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시가 다르죠. 전혀 다른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고 왜 이게 무슨 품사고 이게 왜 와야 되는지 이게 무슨 품사고 이게 왜 와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4번 문장에서는 so 이거 같은 문장 so를 써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so가 또 나오네요. so the man thought of a game for them. 여기에 so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다가 다른 걸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이런 거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해내다라는 수거 think of죠. think of 무엇을 생각해내다. think of 과거형이니까 thought of. 오케이. 전치사 of 가야 되고 여기에 그들을 위한 게임이니까 이번에 전치사 think 전치사 빈칸 문제입니다. of고 for고 them 누구 대신 왔는지 싶고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man from a foreign country의 뜻은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고요. 앞만 길어봤자 he죠.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라면 live의 형태는 lives. 이게 만약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면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lives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A man from a foreign country의 뜻이 외국에서 온한 남자고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하지만 시제가 과거니까 did가 들어간 형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한 남자니까 이거를 외국 남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대신 쓸수 있는 건 a foreign man lived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foreign의 뜻이 외국의이고 남자니까 a foreign man 해도 외국 남자고 A man from a foreign country는 외국의 나라에서 온 남자니까 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죠. A foreign man lived. 그 다음에 in an African villag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in 어디 어디에서 할때 어느 어느 마을에서 뭐 in 구미 하듯이 in an African village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다른 표현 방법은 in a Village in Africa 이렇게 되겠죠. In a village in Africa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에가 될 거니까 In a village in Africa. 그래서 in Africa의 뜻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두 가지 일은 형용사나 부사라 했죠. 여기에 이 녀석은 부사 만들고 있는 거고요. 둘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in Africa로 바꿨을 때 전치사 in은 village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 안에 외국에서 온 남자가 살고 있었다. In a village in Africa. 그래서 African이 국가 형용사형이니까 아프리카의 마을이고요. 같은 의미를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 이렇게 a village in Africa 해도 an African village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걸 거꾸로 한 겁니다. A foreign man 했죠. African village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한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했는데 여기에는 from이고 전치사 두 개. 외국에서 온 남자니까 여기는 from,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마을 안에니까 in이고요. 자, 그다음에 one day, 어느 날. 전치사 when 뒤에 was he walking이 아니죠. 만약에 그가 언제 산책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when의 뜻이
첫 번째 배우는 언제가 돼야 될 거고, 얘가 의문사가 되려면 뒤에는 묻는 어순이 와야 되겠죠. 만약에 when was he walking in the village 이렇게 하면 그는 언제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의문사 외래 뜻이고요. was he죠. 하지만 여기는 묻지 않는 어순이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로서 그가 걷고 있는 중이었었다에서 이렇게 합쳐져서 걷고 있는 중이었을 때 마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when 뒤에 어순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when 뒤에 어순, 묻지 않는 어순이 와야 된다. 이런 게 오면 묻는 문장이 된다. 그 다음에 met 속에 did 들어서, 자, 그래서 one day 하고 was walking 하고 met 하고, 그래서 one 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의 시점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워킹은 동명사, 걷는 것이 아니고 걷는 중인이라는 첫 번째 배웠던 현재 분사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d 들어가서, 그래서 one day랑 when he was walking이랑 he met이랑 이렇게 시제 일치라는 거, 이렇게 시제 일치, 과거에 걷는 중이었고 과거에 만났다고. 누가다, 접속사 있으니까 누가다가 두번 나오는데, 걷고 있던 시점이 과거였으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했고, 만났던 것도 과거로 표현했고, 그게 원데이하고 맞아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a group of 는한 무리의 이란 뜻이고, 뒤에는 무슨 명사만 가능하다? 복수 명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a group of child가 오면 안 되겠죠, 단수형. children이 와야 되겠죠.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did 들어가 있죠. 전부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사 두 개가 다 같은 시점인 과거 시점, one day하고 맞는 시점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그리고 미소 지었었다. 그 남자를 향하여 전치사 애시고요. 그 다음에 brightly가, bright는 밝은이라는 형용사죠. 여기서는 형용사가 오면 안 되고 밝게라는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되는데 brightly가 하는 일이 밝게 미소 지었다. 부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어찌하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smiled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하다시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bright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 and smiled at him brightly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smile이 미소 짓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미소라는 명사의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miled at him brightly를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and 앞부분 그대로 생략하고 and smiled a bright smile. 아이들이니까 smiled bright smiles at him. 얘는 동사, 그리고 미소 지었다. 어떤 무엇을, 밝은 미소들을, 누구를 향해, 그를 향해. 이때는 브라이트가 스마일즈, 미소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스마일드 브라이트 스마일즈 할 때는 브라이트는 명사인 스마일즈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때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마일드 뒤에 명사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때는 부사를 써야 된다. 요거 3번, 4번 문장 딱 시험 문제 내려고 하나는 부사,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밝게 미소 지었다, 밝게 미소 지었다,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시 부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their smiles, 이번에 smile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죠. 여기는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명사, 미소라는 명사로서 사용됐다. 여기에 smile은 미소 짓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들의 미소들이 만들어 주었다. 그 외국인을 행복하게. 우리말 해석은 행복하게라는 부사를 써야 될것 같지만 부사 쓰면 안 되고요. 형용사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소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그래서 그는 요 과거니까 행복했었다. He was happy. 그들의 미소들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뒤에다 붙일 수 있죠. Because of their smiles.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선생님이 쓴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그들의 미소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땠다? 행복했다? 그들의 미소 때문에. 자, 그래서 So he was happily가 아니죠, 이 자리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되듯이 여기에 make a도 우리말 해석은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행복하게라는 부사를 써야 될것 같지만 밝게라는 부사를 써야 될것 같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행복하게라는 부사를 써야 될것 같은데 make a 어찌시가 아니고 make 여기 써 있죠. make a 어떤 시를 써서 a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니까 명사의 상태는 명사는 것이라 했었고요. 어떤 시를 써야지 것을 꾸며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되었다.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맞습니까? 행복하게 남자가 된게 아니죠. 어떤 힘이 된 거죠. 그래서 형용사 써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는 부사 써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자, 행복해졌어요. 자, 행복해진 게 4번 문장이 원인이고, 5번 문장이 결과죠. 그러니까, so 뒤에는 뭐가 나온다? so 뒤에 결과가 나온다. so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so를 여기 쓰기 싫다면 대신에 여기다가 because를 쓸수 있겠죠. 여기 because를 쓰면 여기 so를 안 써도 되겠죠. because their smiles made him happy. 그들의 미소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들을 위한 한 가지 게임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비코드를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소울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숙어 뭐뭇을 생각해내다 think of고요. 시제 과거니까 think의 과거형으로 알고 계시죠. 6학년 겨울 방학 때 외웠습니다. think thought 이러면서 thought of a game for them은 더 Children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라든지 her 같은 거 있다는 거 오면 안 됩니다. Children 복수형의 목적격 인칭 대명사 for the children, for them 그들을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생각해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for think of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섹션 덩어리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내용 파악. 자, 외국 사람이 아프리카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어디에 사니까 인이겠죠. 뭐 당연히 마을에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그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고 그를 향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밝은 미소가 그들의 밝은 미소 여기다가 their bright 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하겠네요. their brightly smiles가 아니죠 이번엔 their bright smiles 그들의 밝은 미소가 made him happy. 여기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밝게 미소 지었다니까 어찌 미소 지었는데 미소 짓는 방법 어찌 하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smiles는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그들의 어떤 미소 brightly smiles가 아니고 their bright smiles made him happy 밝은 미소가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분 좋아진 게 원인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게임 하나를 생각해낸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글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 됐죠. 글래스 카드로 만날 준비 됐으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I am.
누구 때문에? Because of,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 여기 비동사의 뜻은 존재하다, 있다란 뜻이지.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이다가 아니다.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분투 정신이고요. 맞습니까? 부분투. 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외국의 나라에서 온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어디에서?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man from a foreign country가 뭐 했었다? Lived 했었다. Where? 어디에서? In an African country. 자, 여기에 어는 빌리지 때문에 왔는데 그 바로 뒤에 모음 소리 에 소리 나니까 어 빌리지 할걸 in an African village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은 a foreign man lived in a village in Africa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lived in an African village. 자, 그 다음 문장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언제, 어느 날.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그가 산책, 마을 안에서 산책하는 중이었을 때, 그는 만났었다. 무엇을? 한 무리의 아이들을. 한 무리의 아이들이란 표현 어떻게 하고, 그 뒤에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중에 뭐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e day. 그가 걷고 있는 중이었을 때, when he was walking. 어디에서? In the village. 아까 나왔으니까 더죠. When he was walking in the village. 그가 마을 안에서 산책하는 중이었을 때, 그는 만났었다. He met. 무엇을? A group of 복수 명사 children. One day, when he was walking in the village, he met a group of children. 됐습니까? 자, 이제 아이들이 어떤 행동하는 거 나오죠. 요거 데이로 받아서. 아, 참. 아, 그들은 뭐 했고 뭐 했다죠. 그들은 손을 흔들고 그리고 미소 지었었다. 누구를 향해? 그를 향해. 어찌? 주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밝게.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미소 지었다? 밝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밝게 미소 지었다. 오케이. 그래서 더 칠드러니 뭐 했었다? Waved and smiled. 누구를 향해? At him. 전치사 at. 어찌? Brightly. The children waved and smiled at him, brightly.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미소가 그들의 밝은 미소가 만들었다. 누구를? 그를 어떤 상태로? 그래서 make A 어떤 시 해석은 어찌 시 같지만 그들의 밝은 미소 뭐 본문에 그들의 밝은 미소라고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들의 밝은 미소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their bright smile made him happy. Their smiles made him happy. Their bright smiles made him happy, so he was happy. Because of their bright smiles. 그들의 밝은 미소 때문에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었다. 자, 이게 원인이죠. 이 문장이 원인. 마치 여기다가 because를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너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장의 시작이 그래서죠. 그래서 그는 뭐 했다? 외워야 할 수고. 생각해야 했다. 무엇을? 한 가지 게임을. 누구를 위한? 그 아이들을 위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e man thought of what a game for them. So, the man thought of a game for them. 됐습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심화 자료 프린트 하라고 한 거에 필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케이. I am. 내가 있다.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 때문에. Ubuntu.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온한 남자가 뭐 했었다? 과거에 살았으니까 lived밖에 안 되겠죠. lived. 어디에? In an African 국가 형용사가 필요하죠. In an African village. In a village in Africa, a foreign man lived in a village in Africa. 어느 날, someday, 그가 산책하는 중이었을 때, when he, 과거 진행형, was, 이딴 거 오면 안 되고요. Walking, 어디에서? In the village에서. He가 과거에 만났으니까 met a group of 뒤에는 복수명사 a group of children을 만났다. 오케이 그 아이들이 한 행동이 나올 차례죠. 그래서 the children이 손을 흔들었고 waved and smiled 했다. 그를 향해 서니까 at him 그 다음에 어찌 brightly 밝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는 행복했었다까지 가보면 되겠네요. 이건 본, 이 부분은 본문에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유격이 필요하죠. 이딴 거안 되고요. Their smiles가 뭐 했었다? made 과거에 누구를 힘을 happy. So he was happy.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였었다가 아니고 행복한 어떤 시죠. 비동사 뒤에 어떤 시 하듯이 여기도 make의 어떤.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이 문장의 의미가 똑같이 들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he was happily 하지 않고 he was happy 하듯이 made him happy. 오케이 앞부분이 원인이고 뒤에 결과니까 so the man이 뭐 했다? 생각해냈다. thought of a game for them 그들을 위한 한 가지 게임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him하고 them 중에는 them이고요. 그 다음에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 children이라는 복수명사를 인칭 대명사 목적격으로 잡아왔죠. For the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한 가지 게임을 생각해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다시 첫 단계. 어디까지 내용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put candies in a basket and placed it under a tree. 그가 넣었다 사탕을 바구니 안에다가 그리고 두었다 그것을 나무 밑에. 바구니 안에 사탕을 넣고 그리고 그 바구니를 나무 밑에 두었습니다. Then he said.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Children, 아이들아, run to the basket. 바스켓 바구니까지 달려가라 하고 이 남자 하는 말 계속 쌍따옴표 안 끝났죠.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남자 하는 말 외국인이 아이들 보고 run to the basket. 다음에 계속해서 이 게임이 규칙이네요. The first person there will get 거기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이 가지게 될 거야. All the candies 모든 사탕들을 됐습니까? 그 다음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게임의 규칙을 알려줬고요. 원래 뭐 여기까지 하는데 너무 짧게 웃기니까 6번부터 이렇게 게임 규칙이겠고요. 9번 실제로 게임합니다. The man drew a line on the ground and the children stood there. 그 남자가 그렸다. 선을 땅에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섰다. 거기에 남자가 땅 위에 출발선을 그었겠네요. 달리기 시합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에 섰습니다. 자, 게임합니다. Ready, set, go. The man said loudly. 준비. 제자리에 준비. 출발. 그 남자가 말했다. 큰 소리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오면, 선생님이 여기에 요런 거 보고 멈췄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as surprisingly, the children did not race to the basket 이렇게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살펴볼 거는 뭐 예상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속에 뭐 들어있나? and 나왔죠, 접속사? place는 왜 placed의 형태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구니 속에니까 전치사 in 들어가는 건 이제 쉽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전치사 또 나오네요. under, in a basket, under, in, under 전부 전치사죠. 나무 밑에니까 under, 바구니 속에니까 in이겠죠. 뭐 이거 put A in B 이렇게 읽힐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예, 전치사 나온 김에 전치사도 익혀두시고요.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이며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 It said, children, 아이들아, run to the basket.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바구니까지 달려가라. The person there. 거기에, 뭐,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인데, 여기서 내용상 거기에 도착하는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거기에 첫 번째 사람이 얻게 될 거다.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거기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 1등한 사람이겠네요. 거기에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얻게 될 거다. 미래 시제 썼죠. All the candies. 오케이, 그래서 all the 아까 a group of 뒤에 어떤 성격의 명사가 어울리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all the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어울리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사탕을 모두 다 가지게 얻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the man drew. 자, end 나오죠. 그 남자가 누가 엔드가 있으니까 누가 다두번 나올 수 있죠. 그 남자가 그렸었다. 무엇을 하나의 손을 땅 위에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섰다. 오케이. 여기에 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들어 있는 거죠. There 거기에 섰다. 오케이. 요거 문제 이 there하고 이 there하고 비교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제자리에 준비 출발. Let's go. The man said, 그 남자가 말했다. Loudly. 이 자리에 loud가 못 오는 이유 당연히 할것 같죠.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렇게 뭐 Ready, set, go. 뭐 이건 좀 통째로 외우고 치고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Let's go. 뭐 어차피 Ready하고 set하고 같은 뜻이기도 하죠. 준비 준비 거 가라.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죠? 자, 여기 end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자가 몇 가지 행동했습니까? put도 했고 place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 외국인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두 개. 여기에 h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신데 그 중에 did 한 거고요. He put and he placed. 여기도 did가 들어가죠. 누가 다두 개가 접속사로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넣었었다. 과거 시제 사탕을 어디에 바구니 안에다가니까 in이겠죠. 바구니 안에 사탕을 넣었고 그리고 그가 두었다. 그것은 그 바구니죠. 그 바구니를 두었다. 어디에 만들려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나무 밑에, under a tree. 나무 밑에 그 바구니를 두었다. 자,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다 과거니까 he put and he placed. 동사의 형태 put 두 번째 put 썼고요. placed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 이 자리에 placed 써도 상관없고요. He placed candies in a basket and 이 자리에 put 써도 어차피 put이랑 place가 같은 뜻이니까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만 쓰면 되겠죠. He placed candies in a basket and he put it under a tree.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바꿔 써도 상관없겠네요. Put the basket under a tree. 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명사를 where 만들려고 전치사 나무 무엇 나무 어디에 나무 밑에
무엇 바구니, 어디에 바구니 안에. Then, 뭐, 그러면, 그때, 그러고 나서 중에서 그러고 나서죠. 그러니까 사탕을 놓고, 바구니 안에 사탕, 아니, 바구니 안에 사탕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바구니를 나무 밑에 둔 다음에, 자, 때는 그러고 나서니까, 자, 때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때니 그때란 뜻일 때는 at that time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란 뜻일 때는 지금 그 뜻이고요. after 대시죠. after 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때는, 그러면 이란 뜻일 때는 if so였죠. 붙여 쓰는 거 아니죠? 띄었습니다. if so. 그 중에서 after 대시고요. 사실 이 then은 엄청나게 긴 거를 줄여놓은 겁니다. then 자리에 원래는 after he put candies in a basket and placed it under a tree, he said 였어요. 그래서 then은 앞 문장 전체에 접속사 after를 붙인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After he put candies in a basket and after he placed it under a tree. 바구니 속에 사탕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나무 밑에 둔 다음에 그는 말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에 after까지 붙어 있는 걸 then으로 줄였고 after 대시고 then으로 더 줄여놨습니다. 오케이, 과거에 말했으니까 he said고요. 7번, 아이들아, 부른 거죠. 여기 보면 쉼표 있죠. 얘들아, 이런 정도 느낌이죠. 얘들아,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나무 밑에 있는, 뭐 여기다가 나무 밑에 있는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하고 싶으면 run to the basket은 basket인데 어떤 run to the basket under the tree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 눈앞에 나무가 보이니까. Run to the basket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있는 바구니까지 달려가라. Run to the basket under the tree. 자, 여기에 대어랑 여기에 대어랑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도착하는 이게 선생님 이거 왜 짧은데도 뒤에 있어요? 어떤 시인데? 자, 이게 짧은데도 뒤에 있는 이유는 얘를 풀어보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쌍따옴표 한 거의 미래 시제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의 미래 시제니까, 여기는 밀 계시죠. 모든 사탕들을. 자, 요거부터 할까요? All the books money 중에 가능한 건 all the books와 all the money죠. some과 비슷합니다. some books, some money 가능하듯이. all the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도 가능하고, 캔디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all the candies 뒤에다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이런 어떤 시 넣고 싶으면 all the candies in the basket을 이번에 쓸수 있겠죠. 아까 전에 나무 밑에 있는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할 때는 run to the basket under the tree고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탕들을 가지게 될 거다 할 때는 all the candies in the basket을 덧붙였을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 이게 요렇게 person을 꾸며주는 말들이 1등인 사람,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 근데 얘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뒤로 간 이유는 거기가 어딥니까? The first person at the, 뭐 헷갈릴 테니까 at 말고 그대로 씁시다.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대신 왔죠. 그래서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will get. 그래서 바구니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이죠.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또는 뭐다 바구니가 나무 밑에 있기도 하니까 the first person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 또는 바구니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the first person under the tree will get all the candies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탕을 얻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는 이 바구니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 there는 뭐 대신 왔다?
to the basket 대신 왔습니다.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will get 전치사부터 있는 덩어리가 길어져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will get all the candies in the bas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nd 있으니 접속사 있으니까 누가 다두번 나올 수 있죠. 누가 다 그리고 또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네요. 하다시 썼고 다 과거니까 드로우의 과거형 did 들어있는 드루 그 다음에 스탠드의 과거형 스튜드 드루 스탠드 스튜드 스튜드 여기에 이 녀석들의 형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did가 들어가 있는 동사, 일반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그렸었다. 무엇을, 선 하나를, 어디에 하려니까, 전치사 필요했는데, 땅 위에다가 선을 그렸으니까, 이번엔 뭐더 그라운드, 온더 그라운드.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섰다. 거기에. 자, 거기에 섰죠. 자, 이거 이번에 얘를 풀면 아이들이 어디에 섰겠습니까? 그쵸? 그선 위에 서 있었겠죠. 출발 선 위에 서 있었다니까. 이번에는 on the line 대신 왔죠. The man drew a line on the ground and the children stood on the line. 이번에 거기에는 선 위에 섰다. 출발 선 위에 섰다 이 말이죠. 뭐 stood on the start line 해도 되겠죠. 출발선이니까 stand on the start line 달리기 시합하겠다는 거니까 출발선을 그린 거죠. 남자가 과거에 그렸다 선을 땅 위에 그리고 and the children stood on the line on the line을 거기에 선 위에를 거기에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로 간단하게 표현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s it go? Yes, the man said. 큰 소리로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큰 소리로 남자입니까? 큰 소리로 말했답니까? 그래서 어찌시 하는 세 가지 역할,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뭐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 어찌 말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떤 하다가 아니고 형용사는 부사, 동사를 꾸며줄 수가 없죠. 어찌시인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라우드가 오면 또안 된다. 크게 말했다. 라우드는 형용사니까 뭐 히스 뭐 라우드 사용하는 거는 뭐 라우드 보이스라든지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 또는 The voice is loud. 그 목소리는 크다. 이런 식으로 비 동사 뒤에 어떤 신호서 어떻다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형용사고요. 여기는 어찌 했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loud의 부사형 loudly가 와야 된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5번 문장이 그래서 게임을 하나 생각해냈다였고요. 그 게임이 바구니 안에 사탕을 넣었고 그리고 그 바구니를 나무 밑에 두었다. He put candies in a basket and he placed it under a tree. 그런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한 다음에 after that he said, 얘들아, run to the basket.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The first person there. 거기에 도착하는 1등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모든 사탕을 가지게 될 거야.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선을 그렸고 출발선을 그렸고 땅 위에다가 그리고 아이들은 그 출발선 위에 거기에 서 있었다. 준비 가라 크게 말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볼 준비됐죠. 나 게임을 생각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 엔드가 중간에 하나 나오고요. 그가 한 행동 두 개인데 여기에 he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었죠. 무엇을 사탕들을 어디에다가 바구니 안에다가 그리고 그가 두었죠. 무엇을 그 바구니를 그 바구니 또 쓰기 싫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고요. 어디다가 나무 밑에다 두었죠. 나무 밑에 할때 전치사 바구니 안에 할때 전치사 그가 한 행동 다 과거의 행동 그가 두었다, 그가 두었다. 맞습니까?
준비 되셨죠? 그래서 누가다? He put what? Candies. 여기다 basket 하지 마시고 사탕을 두었죠. 어디에? In a basket. 바구니 처음 나왔으니까 어를 붙입니다. In a basket. And he placed the basket. 너무 길어 귀찮아. It. 그것을 두었다.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 Under. 나무 처음 나오죠? Under a tree. 그래서 처음 나오는 바구니인데 한 개라서 처음 등장한 나무인데 한 개라서 tree. 얜 처음 나왔지만 여러 개니까 여기 어를 쓸순 없겠죠. He put candies in a basket and placed it under a tre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런 행동을 한 다음 매우 길 수도 있었던 걸 짧게 했고요. 그런 다음 그는 뭐였습니까? 말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명령문이죠.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원래 계속 말은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뭐, 거기에 도착하면 1등 첫 번째 사람이 가지게 될 거야. 모든 사탕을. 이런 말 나오죠. 어쨌든,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얘들아,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됐습니까? 아이고, 다 말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도착하는 사람이 얻게 될 거야. 그 모든 사탕들을. 그래서 after he put candies in a basket and placed it under a tree를 줄여서 then he said, "Children, run to the basket."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애들 눈에 다 보니까 이제 어가 더로 바뀌고 있죠. Run to the basket. 그래서 자, 이 부분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 있죠. 거기에 도착하는 첫 번째 사람이 the first person there,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자, 이 사람이 이제 동사 넣을 차례죠. 양념시대로 조동사 들어있는 미래 시제 will get.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ill the 뒤에는 복수 명사 또는 단수 명사인데 candy 넣을 건데 셀수 있으니까 복수형 will the candi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또 다음 문장 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했으니까 출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가 그렸죠. 뭘 그렸어? 선을 어디다가? 땅 위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섰죠. 어디에? 그선 위에를 또 줄여서 거기에 해놓는 문장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He drew. The man drew. What? A line. Where? On the ground. And the children. 여기는 더가 이제 붙어야죠. 같은 아이들 얘기하니까. The children이 뭐 했다? Stood 했다. 어디에? On the line.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준비 땅할 차례죠. 제자리에 준비 출발이라고 그가 어찌 말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Red set go. The man said, 어찌? Loudly. Ready, set, go. The man said loudl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달리기 시합이 됐는데, 다음이 but surprisingly로 연결되죠. 됐습니까? 자, 다시 끊어읽기 형광펜 예상. But surprisingly, the children did not race, did not run to the basket.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들은 경주를 하지 않았다, 뛰지 않았다, 바구니까지. They held, 그들이 잡았다, 뭘 잡았는데, one another's hands. 서로서로의 손을, 세명 이상이니까, one another 썼고, 의, 했죠, 소유격. And ran together, raced together, 함께 뛰어갔다. 됐습니까? 1등만이 다 가질 수 있다는데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갑니다. 오케이. 좀안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오케이, 뭐.
So the children arrived.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At the tree. 나무에. All at the same time. 모두 동시에. And shared. 그리고 나누었다. The candies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사탕들을. 됐습니까? Okay. Everyone was happy.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다. The man could not believe his eyes. 그 남자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 비로 벌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11, 12, 13, 14, 15한 덩어리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죠. 눈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16번 문장이 나오고 시작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Surprisingly 하고 뭐하고 비교하겠다? Surprising 하고 비교하겠죠. Surprising은 놀라운, 놀라는 ing형이니까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요. 놀라운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인데 줄여서 놀라운이겠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놀라운이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Surprising news 할때 Surprising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찌시가 필요한 거죠. 형용사 어떤 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찌시가 필요하죠. 내가 왜 설명하고 있지? 이 자리에 서프라이징이 오면 안 되는 이유. 서프라이징글리. 오케이. 그 다음에 뭐요 부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서프라이징글리 대신에 이 자리에 뭔가를 넣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근데 서프라이즈 잉글리를 쓰지 말고 서프라이즈드를 쓰고 싶다. 이 자리에 서프라이징도 아니고 서프라이즈드를 쓰고 싶다면 얘를 응용해서 어떻게 어떤 문장을 여기다 써면 될 텐데 서프라이즈드를 써서 같은 의미가 어떻게 전달될지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race 대신 쓸수 있는 단어, r로 시작한 단어 있죠? did not race니까 과거 시제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to 붙었고요. 바구니까지 경주를 하지 않았다, 달려가지 않았다, 놀랍게도. they held는 뭐에 뭐 들어가 있는 거죠? and ran. ran은 뭐에 뭐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and 접속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으니까 ran은 이 형태죠. 그다음에 서로서로의 손. 자, 서로서로라는 표현할 때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셋 이상 사이에 서로니까 이걸 쓰고 있죠. 서로서로의 손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중1들이 아직도 헤매는 문장 속에 명사를 쓸때 단수를 써야 되냐 복수를 써야 되느냐라는 거 주의사항이 여기 보이죠. 손을 잡으려면 손이 최소한 몇개 필요하겠다.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열 명이니까 둘 이상의 손들을 서로서로 마주 잡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ldren arrived at the tree. arrived at 난 전치사 쓰기 싫어. 여기에 이제 전치사 at도 외워 넣어야 되는데, 전치사 빈칸 문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at. 무엇 무엇을 생각해내다? 무엇 무엇을 생각해내다 뭐였습니까? think of죠. 근데 arrived at인데, 뭐, at, 난 전치사를 쓰기 싫다면 요거 대신에, arrived at 대신에 뭘쓸수 있는가라는 거, 선생님 알려드린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동시에라는 표현, 통째로 수고로서 뭐 동시에가 at the same time이고 모두가 all이니까 모두 동시에 하고 싶으면 all at the same time 하면 되겠죠. 모두 동시에 도착했다, 나무에. 자, 그 다음에 shared의 형태는 왜이 형태가 돼야 되는지 물어보면 여기에 뭔가 생략됐고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share는 왜 shared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everyone was happy의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었다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었다인데
모든 사람들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일 것 같죠? 근데 워즈가 와야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거 누가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주어를 인칭 대명사 모든 사람들이 했으니까 데이로 할것 같은데 데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왜 월가 오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해필리 오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설마 이 자리에 해필리가 왔는데 틀린 거 모르진 않겠지. Everyone was happy.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다. 아이들 모두가 행복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Duckman could not believe his eyes. 그 남자는 믿을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 남자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 남자의 기분이 어땠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이 문장 같은 얘기가 그 남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한번 바꿔서 이 자리에 그 남자가 어땠었다니까 눈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니까 막 놀랐으니까 이유 이렇게 묻고 있죠. 됐습니까? 자, 자세히 살펴보기. 자, 그러나, 자, 아이들이 바구니까지 경주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경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이렇게 놀라운 경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경주를 하지 않았답니까? 놀랍게도죠. 서프라이징글리가 하는 일은 경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하다라는 의미를 꾸미고 있죠. 어찌 경주 안 했답니까? 어떤 경주 안 했답니까? 놀라운 경주 안 했답니까? 놀랍게도 경주 안 했답니까? 당연히 이 자리도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부사 자리죠. 됐습니까? 자, 서프라이즈드로 이 자리 같은 표현할 수 있는 건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프라이징 안 되고 서프라이징글리 부사 형태. 자, 뭐 서프라이징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서프라이즈부터 설명하죠. 서프라이즈 동사로서 놀라게 하다죠. 동사니까 여기에다가 ing 붙인 형태도 있고 서프라이징이죠. 그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서프라이즈드도 있는데 서프라이즈드의 뜻은 놀라게 된이라는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된 이란 형용사죠.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 했고요.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란 형용사라 했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놀라게 만드는 상황인 거니까 surprisingly 이런 거 아니고요. surprisingly가 와야 되겠죠. 여기에 ly 붙인 게 오는 게 아니고요. 놀라게 만드는 이란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놀랍게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surprisingly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did not run이죠. 바구니까지 뛰어가지 않았다. 시합을 하지 않았다. 시합하는 대신에 그들은 맞잡았죠. 홀드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가 생겼으니까 아이들이 한 행동 두 가지를 엔드로 붙여놨습니다. 아이들이 뭐 했고 뭐 했다. 아이들이 잡았고 그리고 그들이 뛰어갔다. 다 과거에 있었으니까 데이 헬드 엔드 데이 랜. 시제를 맞춰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제 일치 접속사 있으면 시제를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서로라는 표현이 둘 사이에 서로면 둘 사이에 서로면 뭐라 했습니까? each other라 했죠. 그래서 두 명이 서로 손을 잡았을 때는 서로의 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each other's hands 이렇게 했겠죠. 두 명이 서로 손을 잡았으면 each other's hands인데 근데 둘 사이가 아니고 셋 이상 사이 서로는 뭐라고 했다? One another라 그랬죠. 그래서 One another's hands 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서로 서로의 손할 때. 셋 이상의 서로 서로의 손이니까 One another's hands.
여기에 소유격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서로 손입니까? 서로의 손입니까? 서로의 손이고 서로의 손이면 둘 이상이 되니까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And they ran together. 그다음에 아이들이 나무에 도착했다. Arrived at the tree. 대신에 뭘쓸수 있다? 난 전치사 보기 싫어. 그러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는 reached the tree 해야 되겠죠. reach의 과거형. The children reached the tree. 이 자리엔 s 쓰면 안 되죠. reached the tree 또는 arrived at the tree. 전치사 at도 외워두시고요. arrive at 무엇 하면 무엇에게 도착하다. 네, 모두 동시에 뭐라고요? All at the same time. All at the same time. And day죠. 그래서 또 접속사 나왔고 아이들이 한두 가지 행동을 and로 연결했는데 두 가지 행동 다 과거에 있었으니까 did가 들어있는 arrived, did가 들어있는 shared.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에 모두 동시에 아이들이 도착했고 그리고 나누었다. 그러니까 나무에 동시에 all at the same time arrived 했고 shared the candies. 그러니까 한 명만 행복한 게 아니죠. Everyone was happy. 모두가 다 행복했다. 자, 이번엔 뭐 해볼 거냐? Every 국이냐? 북스냐? 머니냐라는 거. Every도 숫자를 선생님이 이거 따지는 건 전부 다 수량 형용사에서 따지는 겁니다. 자, every는 모든, 매번 이런 뜻이고요. 뒤에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리하면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단수밖에 안 됩니다. 셀수 없는 건못 와요. 마치 원 같습니다. 원. 됐습니까? 그리고 뜻은 every book 하면 모든 책들이라고 해석합니다. Everyone, 뭐 everyone이나 everybody나 같은 뜻이고요. Every person도 같은 뜻이고요. Everybody, 뭐 every 뒤에 단수 명사 먼저 했으니까 every children이겠어요. Every child겠어요. Every child겠죠 여기선. Every child was happy. 그래서 every 뒤엔 단수 명사가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입니다. 단수 취급. 여기 밑에 설명도 있죠. 3인칭 단수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었다지만 문법적으로는 he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He was happy, she was happy 하듯이 everyone was happy 해야지 everyone were happ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The man could not believe his eyes. 그 남자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The man was 그 남자가 놀라게 만들었습니까?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The man was surprised. 그 남자 놀랐던 거죠. 됐습니까? The man could not believe his eyes의 뜻은 The man was very surprised. 그 남자 매우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놀랐으니까 야 니들 왜 그랬어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 자 준비 출발. 그 남자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러면서 뭘 기대하겠다 막 1등 하려고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들은 바구니까지 시합 달리기 시합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뛰어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에 모두 동시에 all at the same time arrived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누었죠, 사탕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고 그 남자는 어디서 와서 외국에서 와서 이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죠. 항상 경쟁하고 1등해야 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아프리카의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눈을 믿을 수가 없었고 놀랐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클래스 카드 통문장 할때 이거 하면서 이 문장도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막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 문장은 그러나
어찌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뭐 하지 않았다? 시합을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 바구니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놀랍게도 but surprisingly, the children did not race. 어디까지? To the basket. 됐습니까? Surprisingly, 빈칸 해놓고 시험 문제 나오거나 surprising 써놓고 만약에 틀렸는데 한다 했습니다. Did not race, did not run. 과거 시제 부정문, didn't race.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 이제 얘를 안 만기려봤자 하죠.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뭐 해서 잡았죠. 뭘 잡았습니까? 셋 이상 사이 서로 서로의 손을. 됐습니까? 그리고 뭐 했다? 뛰어갔죠? 어찌? 함께. 여기에 주어는 생략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 동사, end 다음에 동사인데, 여기에 시제랑 똑같은 시제인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맞나? 보겠습니다. 누가다부터 시작하겠죠? 누가다? They held. They held what? 말해보세요. One another's hands라 했습니다. 분명히 one another's hands 서로 서로의 손을 잡았고 and ran and raced together 여기에 run의 과거요 run ran run 이죠 run ran run 두 번째 녀석 hold held held 두 번째 녀석 and they ran together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내용은 그 아이들이 뭐 했다? 도착했다. 전치사주의하라고 그랬죠. 나무에. 그리고 나오고요. 이렇게 나누었다 이러죠. 그들이 나누었다. 무엇을 모든 사탕들을 그 사탕들을 해도 되겠네요. 그 사탕들을. 됐습니까? 누가다로 시작하죠. 누가다? The children. Reached가 아니고 이거 쓰죠. The children arrived 쓰죠. 그러니까 전치사 필요하니까 at the tree. Children arrived at the tree.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all at the same time. 뭐라고요? All at the same time. And they 생략하고 and shared. They shared the candies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있는 사탕을 나누었습니다. They arrived에 did, they shared에 did, and로 연결. All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었다지만,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말 해석은 they 같지만, they 취급하면 안 되는 everyone was happy. Every child was happy. Every children 하면 안 됩니다. Every child. 그것도 꼭 써두세요. Every child지, every children 안 된다는 거. Every 뒤에 단수명사만 온다 했습니다. Every child was happy. 됐습니까? 자, 모두 행복해했다. 다음 문장은 그 남자 믿을 수 없었죠. 무엇을 그의 눈을. 그 다음 문장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도 써라. 정리해서 쓰는 문장도 말하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 man could not believe. His eyes, he was surprised. 놀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심화 자료. 필기 준비 하셨죠? 아까 참 심화 안 했던 것 같네. 지금까지 했던 부분 심화 학습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까지. 아까 깜빡하고 안 했었네요. 그래서 he put 무엇을 put 했습니까? 사탕들을 candies 어디다가 in a basket and placed 이가 생각했죠. he가 한두 가지 과거 행동 placed it 나무 밑에 under a tree. 그래서 it과 them 중에는 it이라야 되고 왜냐하면 it이 뭐 대신 왔기 때문이다. Put the placed the candies가 아니고 placed the basket이죠. Placed the basket. 오케이. 그런 다음, then after that he said, "Children, 바구니까지 뛰어가라. Run to the basket." The person
아, the first person, 1등 한 사람이니까 the first person there will get all the candies. All the 뒤에 복수명사 셀수 있으면 복수명사. There는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바구니에 도착하는 사람은 the first person to the basket will get all the candies. 뭐 정확하게는 at the basket이 맞는데 the first person at the basket will get all the candies. 당근 모두 받게 될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달리기 시합 준비하는 부분. 선을 그렸었죠? 더 맨이 뭐 했다? 더 맨이 드루 했다. A line 어디다가 on the ground and the children이 거기에 섰죠? stood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는 뭐였다? stood on the line이었죠. stood on the line 그선 위에 섰다. 출발선 위에 섰다. Stood on the start line. 오케이, 제자리에 준비 출발. Ready, set, go. The man이 뭐 했다? Said 했죠. 어찌? Loudly 큰 소리로. 그러나 놀랍게도 but surprisingly 아이고 칸이 좀 좁네. N이 빠졌네. Surprisingly, the children did not race to the basket. 바구니까지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 They가 held 했죠. 서로의 손이니까 one another's 소유격, one another의 소유격, hands and they ran 또는 뭐 raced together. They는 the children이죠. 그 아이들이 held one another's hands and they ran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ldren arrived를 쓰면 at the tree고요. reached를 쓰면 그냥 the tree겠죠. reached the tree 모두 동시에 or at the same time. 그리고 데이가 그들이 도착했고 그들이 나누었죠. The shared 나누었다. All the candies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었다. Everyone was happy. The man 과거 시제니까 couldn't believe his eyes. He was surprised. 자,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 요것도 써놓겠습니다. 그의 감정을 나타낼 표현.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교재로. 끊어읽기 형광펜 예상. 오케이, 그래서 놀랐죠. He went over to them and asked, "Why did you run together?" 그래서 그 남자가 갔다 그들에게 그리고 물어봤다. 왜 너희들은 함께 달렸던 거니? The children shouted, "Ubuntu!" 아이들이 소리 질렀다. "Ubuntu!"라고. 그래서 Ubuntu, 아프리카의 공유 정신. One girl added, 한 여자애가 덧붙였다. How can we be happy?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When others are sad,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끝이 원래 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19번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너무 자주 끊기니까 이어갑니다. This is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이것은 우분투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Ubuntu means, 우분투는 의미합니다. I am, 내가 존재한다. Because we are,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be 동사의 뜻 중에 이다, 아니, 있다란 뜻이면 가끔씩 있으려면 존재해야 되겠죠.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있다란 뜻일 때뭐 존재하다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오다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는.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Simply,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란 말을 어려워할까봐 설명하고 있네요. Simply, it means, Ubuntu means care and love. Ubuntu는 배려와 사랑을 의미한다. When we keep the idea of Ubuntu, we can all live happy lives. 우리가 우분투 정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모두 살수 있다, 행복한 삶을. Let's all practice Ubuntu. 자, practice의 뜻이 연습하다로만 뜻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연습하다는 뜻도 있지만, 실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하자, 우분투 정신을. We are one human family. 우리는 하나의 인간 가족이다. 우리는 한 인간,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그래서 이거 went over to, go over to 누구누구에게 가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ask do. 당연히 ask라고 써 있으면 틀렸는 거 알죠? 설마 and ask 했는데 틀렸는지 모르면 안 되겠지. 여기에 did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and를 참 많이 한다 이거. 누가 다 그가 한 행동 과거, 그가 한 행동 과거. Why did you run? 여기에 you가 누군지. 그래서 너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너희들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Why did you race together? 왜 함께 달려갔던 거니? 과거의 한 행동이 궁금하니까 did가 여기 보이고 있죠. The children shouted. 아이들이 소리 질렀다. Ubuntu. One girl added. How can we be happy?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뭐 바꿨을 수 있는 거 허락인지 요청인지 능력인지 가능성인지 When others are sad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이거의 주의문법도 나왔죠 그러면 뒤에는 뭘 조심해야 되겠다 어순주의해야 되겠죠 When are others sad? When are others sad? 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 여기 물음표 붙어 있는데요 야이 물음표는 Can we be 때문에 붙은 거지, 이놈아.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런 다음에, This is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이것은 우분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전치사. Ubuntu means, Ubuntu 의미한다. I am because we are. 여기 because of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뭔 소린 잘 모르겠니?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겠죠, 좀. 또 우리말, 국어가 잘안 되는 애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뭔 소리지? 이럴까봐 설명하네요. Simply. 이 자리에 simply 왜 오면 안 되는지. It means, it이 의미, it은 뭐 데리고 왔는지. care and love.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I am because we are를 좀더 풀이하면 care and love 누구에 대한 서로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care and love가 I am because we are 서로 서로를 케어해주고 서로 서로를 러브하면 공동체가 행복하겠죠. 공동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I am 뒤에다가 사실은 I am happy because we are happy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뭔가 공동체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I am sad because we are sad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우분투의 정신이죠. 그럼 여기에 sad를 넣고 싶겠어요? 인간이라면 여기에다가 sad를 넣고 싶겠어요? happy를 넣고 싶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When we keep 뒤에 어순주의.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게 튀어나오면은 그때는 물음표겠죠. 의문사 when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걔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킵하니가 아니고 우리가 킵할 때죠. 킵 지키다 보존하다. 우분투 정신을 지켜줄 때 we can all live happy lives. 우리 모두 살수 있다. 행복한 삶을. 여기 행복한 삶이네요. 행복한 삶. Happy lives. 이거 선생님이 또 lives라고 읽는 거 알죠? Happy lives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자, Happy lives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 다음에 Let's all practice Ubuntu는 뭐 하기?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제안하기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We are all one human family. We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아까 전에 We라는 단어가 나왔지. 공동체가 행복하고 공동체가 건전해, 건전하고 튼튼해야 나도 튼튼하고 건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아, 참, 자세히 살펴볼 준비했고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다라는 거. Go over to 통째로 외우라 했고, them은 go, he went over to the children and he. 여기에 did 들어있고, 여기 또 그가 한 행동 두 가지. 그가 갔고, 그리고 그가 물어봤다. 여기에 did, 여기도 did. 시제의 일치. 여기에 너희들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you는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엔 너희들은 왜 함께 뛰어갔니라고 복수죠, 복수. Why did you? 너희들은 왜 함께 뛰어갔던 거니? 이유 묻기죠, 이유 묻기. 됐습니까? The children shouted. 외쳤다. 우분투도 모르냐 이 녀석아, 이 외국 놈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애들이 가버리면 외국인이 우분투가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친절한 여자애 한 명이 좀더 설명하는 거죠. 우분투가 뭘까 봐 덧붙였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자, 걔는 can you help me? 요청. Can I go home? 허락. I can swim. 능력.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가능성.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하고 갔죠. 그래서 여기에 can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죠. 그래서 may로 바꿔 쓸수 있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도 있겠습니까? 가능성에 매. How may we be happy? 근데 may we be happy?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How can we be happy?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Can it rain tomorrow? 할때 can하고 같습니다. 내일 비가 내릴 수 있나요? 됐습니까? 내일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뒤에 주어 동사 are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죠? When are others 이게 day니까 when are they sad가 아니고 when they are sad죠. 그들이 슬퍼할 때 그들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죠.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other people이겠고요. When other people are sad,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슬플 때 우리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같이 행복해야지. 대용도 말해주면 어느 정도 뭐그 국어 뭐야 말을 맑게 알아듣는 외국인이면
우분투가 뭔지, 우분투에 대해서 여자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슬프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단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물음표가 아닌 버전으로 같은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냐라는 말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how can you be happy when others are sad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지란 뜻이라고 같으니까 how can we be happy when others are sad와 같은 말은 we can't be happy when others are sad 하고 같은 뜻이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When others are sad,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라는 말이나 How can you be happy when others are sad 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똑같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This is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이것이 우분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Ubuntu means I am. 내가 존재한다. Because of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다가 있는 녀석이니까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 필요하죠. I am happy because we are happy.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Simply.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Simply. 어찌 설명하자면이죠. 어찌 설명하자면. 어떤 설명하자면이 아니고, 어찌 말하자면, 간단히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자리에 simple이 오면 안 됩니다. simple은 간단한, 쉬운이라는 형용사고, simply, 어찌,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Ubuntu 대신 왔죠. Ubuntu는 의미한다. care and love. 배려와 사랑을 의미한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우분투는. When we keep, 우리가 지켜줄 때, 어순주의죠. 왜냐하면, when do we keep 하면, 우리가 언제 지켜줍니까? 라는 의문사 만들면 안 되니까. When we keep the idea of 우분투, 전치사 of 챙기시고요. 우분투의 정신을 지켜나갈 때, we can all live, 우리 모두 살수 있다. 이번에 can은 능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are able to live로 바꿔 쓸수 있고요.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깜빡했네. 우리가 우분투 정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모두 살 수가 있다. 무엇을 행복한 삶을 자, happy lives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살수 있던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단 말은 어찌 살수 있단 얘기입니까? 어찌 살수 있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happy lives 대신엔 뭘쓸수 있다? happily를 쓸수 있습니다. We can all live happily. 어찌 live 살다라는 동사니까 어찌 하다로 표현해도 되니까 어찌 살수 있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 We can all live happily. 됐습니까? 여기 아까 전에 비슷한 설명했던 거 뭡니까? The children smiled at him brightly였죠. 근데 The children smiled brightly를 여기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다? The children smiled bright smiles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아이들이 미소 지었다. 무엇을 bright smiles를 밝은 미소들을 at him 밝은 미소들 bright smiles 행복한 삶들 happy lives 이때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때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떤 삶, 행복한 삶, 어떤 미소들, 밝은 미소들, bright smiles, happy lives.
인데 브라이트 스마일즈가 어찌 미소 지었다? 브라이트 스마일드 at him brightly 하듯이 they we can all live happily가 된다는 거. 난 let's practice. practice가 연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하다 실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천하다, 실행하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 모두 let's all practice Ubuntu. 그러니까 let's all practice caring and loving이죠. 됐습니까? Let's all practice caring. caring 또못 쓴다 또. caring. 이 빼고 ing죠. and loving. practice는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죠. 우리 모두 배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자,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 두 가지가 있었죠.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 두 가지. Shall we all practice Ubuntu? 그 다음에, why don't we all practice Ubuntu? 그 다음에 let's all practice Ubuntu 있고 그 다음에 why, how about 있죠.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Ubuntu? 됐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의 human family다. We are all one human family. 내용 파악입니다. 바로 앞에 뭐였냐? 놀랐죠.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Went over to them.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물어봤어. Why did you run together? 너희들은 왜 같이 뛰어들었던 거니? 자, 간단하게 한마디를 외칩니다. The children shouted Ubuntu. 근데 이렇게 말하고 애들이 가버리면 아저씨 벙찌겠죠. One girl added, How can we happy when others are sad? We can't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전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해놓고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19번부터 새로운 문장. 그래서 19번 문장 삽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This is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이것이 우분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분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좀더 쉽게 설명하는 Ubud means I am, because we are. Ubuntu는 의미한다. 내가 있다. 내가 행복하다. I am happy, because we are happy. 같은 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는 거다. 잘 모르겠니? 간단히 다시 얘기하자면, 어찌 다시 말하자면, simply하게 다시 말하자면, Ubud means care and love. 그래서 22번 문장.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모두. When we keep the idea of Ubuntu, we can all live. 우리 모두는 살수 있다. 무엇을 happy lives?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얘기는 어찌 살수 있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 We can all live happily. Let's all practice Ubuntu. Let's all practice caring and loving. We are one human family. 만나 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와, 쟤들 왜 저러는 거 궁금하죠. 그래서 그는 갔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는 물어봤다. 왜 과거 시제에 넌 뛰었던 건 너희들은 뛰었던 거니 함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로 시작합니다. He went over to them. 통째로 왜 그랬죠? 했죠. And asked. He went over to them and asked. Why? 과거 시제 의문문. Why did you run together? He went over to them and asked. He went over to them and he asked. Why did you run together?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소리쳤죠. 한마디. Ubuntu. The children shouted. Ubuntu. 됐습니까? 이러고 애들이 가버리면 벙찐다 했죠. 그래서 친절한 여자애가, 한 여자애가 덧붙였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이거의 주요 문법,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됐습니까? 우린 행복해질 수 없다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one girl added, How can we be happy when others are sad? We can't be happy when others are sa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걸 정리하는 문장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뭐에 대한? 우분투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this is a beautiful story about 우분투.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우분투가 무슨 뜻인지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우분투는 의미한다.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Ubuntu means I am because we are. I am happy because we are happy. 이런 거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모를까봐 또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간단히 말하자면 간단히 Ubuntu는 의미한다. 배려와 사랑을. 됐습니까? 그래서 simply Ubuntu means care and lov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우리가 지켜나갈 때란 말로 시작하죠. 우리가 지켜나갈 때 뭐를 생각이죠. 생각, 아이디어, 뭐의 우분투의 전치사, 우분투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살수 있다. 무엇을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 뭐야? 행복한 삶이란 말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했었죠. 엄마야. 아, 이거 뒤로 가게 돼버렸네.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Simply, it means.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유용한 문장인데, 우리가 지켜나갈 때, 뭐의 뭐를 우분투의 정신을 우리 모두는 살수 있다. 무엇을 행복한 삶들을 행복하게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켜나갈 때 when we keep 무엇을 the idea of Ubuntu we can all live 어떤 삶들 happy lives 줄여서 we can all live happily.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인간 가족이다. We are one. Let's practice Ubuntu. Why don't we practice Ubuntu? Shall we practice Ubuntu? How about practicing Ubuntu? We are one human family. 됐습니까? 자, 심화. 오케이. 뭐 매번 세 번, 새로 열어야 되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놀랐죠. He was surprised. 그래서 he went over to them and 물어봤죠. Asked. 예, 그래서 왜 너희들은 함께 뛰었던 거니? 이유 묻기. Why? 과거 시제 의문. Did you 동사 원형? Did you run together? Why did you run together? The children shouted. 분투. 그래서 a girl, one girl added 한 여자애가 덧붙였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행복해질 수 없지. How can we be happy? Happy.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when others are sad. How can we be happy? When others are sad, others가 되면 other people 되겠죠.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we can't be happy. 또는 뭐 we can't be happy란 얘기는 we are sad when others are sad 하고도 같죠. We are sad when others are sad.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우분투에 대한. 그래서 this is a beautiful story. About 우분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우분투는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분투 means I am
Because we are. 오케이, 뭔 소린지 모르겠니? 좀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simply. It means 뭐와뭐, care and love, 배려와 사랑. Ubuntu, it은 Ubuntu. 그래서 우리가 우분투의 정신을 지켜나갈 때, when we keep the idea of 우분투, 우리 모두는 살수 있다. We can all live happy lives 또는 happily. 우리 우분투 정신을 실천하자. Let's do, let's practice. 우분투하고 마침표고요. Shall we all practice 우분투면 물음표겠죠. 오케이, 그래서 we are one human family. 됐습니까? 하나란 뜻의 we are all human family. We are one human family.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